조성분하니요, 인사는 없으니 사람을 땅땅 치다니. 응? 난 오라고? 잠시만 기다릴거라.
오, 소저의 신도 아 믿지 그래 그렇지 아우 나 없지 이야 큰년에만 대단히 크구나 비오는 날 회사에 쿡 떠나갔겠구나 아 그것도 있지 잊고 말고 잠시만 기다리거라 하나 없지 짐승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어디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네가 토끼냐? 아니야. 그럼 노르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저 산삼에서 내려온 호랑이냐? 이도 저도 아니면 네 할아버지가 오라, 내 놈이 사람의 흉내를 잘 내는 것을 보니 원숭이가 분명하구나. 그래. 과거 우리 선친께서 중국 사신으로 다니실 적에 기념으로 사두셨다고 하더니만 내가 오늘 짐을 지고 나온다는 것이 이 원숭이 짐을 지고 나왔구나. 그러나 저런 원숭이란 놈은 사람의 인내를 잘 낸다고 하니 내가 너를 심부름꾼으로 채용할 테니 내 말을 잘 듣겠느냐? 그래. 저기 스님에게 내가 신을 팔았으니 어서 가서 신값을 좀 받아오너라. 기재석이 신값을 받아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여직 안 들어오는 것을 안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 녀석이 어디로 도망을 갔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하 이거 찾을 길이 없구나. 그렇지. 내가 젊어 소시적 점치는 것을 배웠으니 처음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주아 천하지 연재이시오며 지하지 연재이시오면은 고지 죽음하시나니 감히 식동하소서. 내려난 백성이 원숭이를 짓고 원숭이를 찾으려고 하오니 제가 운명이 숨투 박박선생 여러 신명이 동시하가시라 상큼 판단하소서. 하 합동 직하라. 하 이 녀석이 어디 몰리 못 가고
어디 붙어 있는 모양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좀 받아왔겠지? 계산 한번 넣어보자. 72번. 탈파는 이 녀석이 신값 계산을 방해하는 것을 보니 네가 신값을 못 받아온 거라구나. 그래 그럼 다시 가서 얼른 받아오나. 값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웬 편지를 받아왔느냐? 그나저나 한번 읽어보자. 신값을 받으려면 장작 전 뒷골목으로 놀아. 장작 전 뒷골목? 아이고 무사하고 탐각 뜬 것도 안 생겼다. 도망갔다.